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집은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환경 오염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리커키트 제작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식물에 대한 사진 관찰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집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자 껍데기, 나무젓가락, 환경오염, 마스크,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의 종류의 쓰레기가 우리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당 하루에 쓰레기의 총합은 929.9g 정도 됩니다. 약 1kg 정도가 안 되는 무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4인 기준이 될 경우에는 약 4kg의 무게를 지닌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에 대해 생각하기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면, 환경오염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자연과 인간에게 활동에 장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간은 쓰레기를 버리고 이 쓰레기가 환경오염이 되면서 이 환경오염이 인간한테 다시 피해를 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하수 오염입니다. 지하수 오염은 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화학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립지에 버려지면서 화학물질이 땅속과 지하수에 혼합되어 오염이 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없어지지 않는다, 즉 분해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땅에 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쓰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해양 생태계의 위협입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들은 우리가 다시 또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도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커키트 만들기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문도미오 리커키트 박스, 설명서, 스티커, 플라스틱 키트, 흙, 귀리씨앗, 자갈, 플라스틱 컵, 가위가 있겠습니다. 제작 방법으로는 첫 번째, 키트 제작하기입니다. 먼저 키트와 가위를 준비해 줍니다. 키트 가운데 종이를 가위를 이용해 잘라주도록 합시다. 키트의 아랫부분부터 잘라줍시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가위를 사용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 사용하도록 합시다. 나머지 키트를 분리 후 동그란 원 모양의 안에 있는 부품들도 분리시켜 줍시다. 가장 작은 원 모양을 고리 모양과 결합 후 클립으로 고정시키시다. 긴 부분 3개와 작은 부분 6개를 긴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위 아래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후 연결된 긴 모양을 가지고 작은 원형 모양에 끼워줍시다. 다음으로는 큰 원형을 끼우는데 한 구멍씩 끼워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방법으로 아랫단에도 연결해 줍니다.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드셨나요? 두 번째는 내용물 넣기입니다. 먼저 컵과 자갈을 준비합니다. 이후 자갈을 플라스틱 컵에다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흙을 자갈 위에다 뿌려줍니다. 흙을 다지는 작업을 한후 다시 흙을 뿌려줍니다. 이후 다시 한번 다져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귀리씨앗을 흙 위에다 얹혀 놓습니다.
이때에는 길이 씨앗이 겹치지 않도록 합시다. 그 이후에는 흙을 다시 길이 씨앗 위에 얹혀줍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다져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을 주어 흙을 적셔줍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동영상은 잘 시청하고 오셨나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행거에 설치할 수도, 아니면 여러분 화장실 안에 있는 수건 거리 내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이쁘게 설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도록 합시다. 일정한 시간에 물을 줘야 되며 흙이 물에 잠길 정도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싹이 나기 전에는 선선한 곳에 키울 수 있도록 합시다. 햇빛을 너무 많이 보면 씨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싹이 나면 햇빛을 많이 보는 곳에 두도록 합시다. 광합성을 많이 할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식물에 대한 사진 관찰 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방법으로는 첫째, 정면에서 촬영하기, 둘째, 클로즈업, 셋째, 위에서 촬영하기, 넷째, 사선에서 촬영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 촬영을 한 이후로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어떠한 관찰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예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날짜를 썼습니다. 3일차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싹이 돋았다. 그 아래는 성장 과정에 관련된 오늘의 할 일을 적었습니다. 3일차부터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뿌리가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물의 양은 늘렸으며 어두운 곳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심어야 될것 같다. 이 얘기는 새싹이 돋았기 때문에 광합성을 위해서 밝은 곳으로 옮겨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일차입니다. 새싹이 자라고 있다. 씨앗을 심은 지 7일차, 점차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영양제도 주었다. 이후 관찰을 해보니 나머지 땅에 있던 씨앗들도 빠르게 자랐고, 잎의 끝에 부분에서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집은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둘째,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리커키트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넷째, 식물에 대한 사진 관찰 일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리커키트를 사용해왔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 관찰 일기를 적으면서 어떠한 관찰 내용을 적었는지 한번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